이번 시간은 310페이지부터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가 접 11번은 그냥 버리십시오. 기간시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12번은 작년 유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28이란 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 그리고 3번에 도시계획 예정 도로란 말 보게 되면 폭 8m 이상 그래서 폭 10m의 예정 도로란 말은 8m 이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리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도로의 경우는 20m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될 겁니다. 다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13번 찾으셨죠? 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 하는 경우에는 사용 금사일 전으로부터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되는 면적은 공동체 각 세대 주거지 면적의 원칙 30% 이내이고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나 그 말 기억난다? 기억 안 나면 요약줄 보시면 됩니다. 요약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 이내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적용되는 사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 15%까지 오른 약입니다. 그리고 소직 증축형 리모델의 경우는 15층 이상인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을 모르는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5번 하지 말자. 5번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함으로써 312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리모델링은 충분히 되신 거죠? 리모델링은 충분히 되셨죠?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 매번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착공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금사 받아 완공된 주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 사업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게 되면 등록 사업자에 관한 사항과 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등록 사업자와 조합을 제외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적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등록하지 않고 그냥 사업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민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등록하지 않고 조합주택건설 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7월 24일 날 대폭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의 판단은 얘를 시험에 낼 것인지 아니면 얘를 낼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조합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요약 보고 하십니다. 조합 나 잘한다? 잘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150페이지 찾으셨죠?
양과 1번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등록대상 찾았습니다.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도시형 생활퇴계 기호는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자 대지 조성사업을 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는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과 관련되어 법인은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시공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등록 사업자는 시행하는 자인데 직접 주택건설공사를 담당하고자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시공 몇 글자 추가됩니까? 두 글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3 더하기 2하면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10억입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는 3명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있는 때 시공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양거래 2번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기업 찾으셨고 니어문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추정 없습니다.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해산 추정 없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 소유권 대지에 대한 권리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제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얘가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꼭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작년과 달리 대지 소유권 15%를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리 모든택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한 장 넘기십니다. 박스 속에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 눈에 익으시죠. 반면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3분의 2입니까? 75%입니까? 75% 동의 받은 때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조합 설립 요건이고요. 3분의 2는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고 75%는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 요건인 것으로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요건과 관련되어 1번 80%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눈에 익으시죠. 그리고 조합원 수는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몇 명? 152페이지에 반가로 2번 주택조합 설립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2번 앞에다가 적어놓은 거 있지 않으십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조합원 수에 대한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사용 금사일까지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3번입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 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결의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주택조합의 해산 등 찾으셨죠.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 거쳐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반항하십니다. 잠깐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보실 텐데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세대 도시형주택은 연간 30세대 이상이 등록 대상이고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하는 자는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등록 신청하게 되는데 그 등록 신청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법인은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고 전문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시행만이 아니라 시공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면 시공이란 두 글자 붙어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 이상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고 전문기술자는 3명 이상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최근 5년 사이에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때 등록할 수 있다. 거기까지 확인해놓습니다. 이제 조합입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정도 가지고 시험에 내길 겁니다. 그리고 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선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올 7월 24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다양한 폐단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해소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발기는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 조합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이러한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자 하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조합원 모집 신고할 수 있고요.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 최소 몇 명? 20명 이상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자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 예정지 100%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거나 주택 건설 대지에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매도 청구 가능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얼마? 95% 이상의 사용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어떤 형태이건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몇 년,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여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개요 저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지역, 직장, 리, 모델세 조합의 설립 인가받거나 국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 주택 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택 공급이라고 하는 예외 조건 달려있는 직장, 주택 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한다, 신고받아 설립한다.
국민택이라는 말 붙어 있으면 그때는 신고이고요. 그냥 직장 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뭐하고? 인가받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 설립할 때 인가받아 설립한다. 이러한 취지라면 틀립니다. 국민택 공급이라는 말 붙어 있을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주자는 원칙 인가인데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설립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러한 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사용 금사일까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최소 몇 명? 20명 이상. 그리고 이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날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를 말하는데 입주 가능일 이후에는 주택 소유자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금사 받는 날까지는 주택조합 만들어지고 조합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때를 말하거든요. 이러한 때는 조합원 수는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리모델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리모델 사업은 대수선형인 경우는 10년 경과된 때, 증축형의 경우는 15년 경과된 때 리모델링에 의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리모델 사업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사업 하게 되면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 사업 해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 사업 하게 되면 전체 리모델 사업과 동별 리모델 사업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동이 10세대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 동만 대상으로 리모델 사업 할 수 있는 게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사용 공사일까지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조합의 경우는 최소 몇 명 이상이란 말이 아예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은 현재 공동택 소유자가 공동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증은 조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주민 동의로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확보한 때 조합 설립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으로서 대지에 대한 권리는 조합 설립하는 때는 필요하지만 조합을 해산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대지에 대한 권리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때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언제만 필요하다? 설립할 때만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만약 설립해산 시에 해산의 경우에도 대지에 대한 권리 필요하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목적한 사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고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부터 몇 년 안에?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다고 하면
해산 여부 결정하는데 7월 24일 날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저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 소집 파용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새로 만들어진 내용인데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합은 모집신고 하고 몇 년? 2년 내 설립인가 받지 못하고 조합 설립하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 결정은 2년, 3년 되는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내, 3개월 내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그냥 지나갑니다. 이번 총회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통상적인 주택조합에는 조합은 10분의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규약이 정하는 의결 요건 충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에 창립 총회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 속에 3번 시공자 선정, 4번 조합임원 선임 해임,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최근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임원과 관련된 선임 해임은 중요한 사항이다.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사항이다.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입니다. 조합은 모집과 관련되어 그냥 갑원 함께 오십니다. 지역 지정대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해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 발기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택건설 대지에 얼마?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불입니다.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조합원 동원해 놓습니다. 사망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선착순, 선착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방보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눈에 익혀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언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디귿 발기인 찾으셨죠. 나번을 잠깐 봐주십니다.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걸 잠깐 살펴놓습니다. 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모집해야 되는데 이 조합은 모집과 관련된 절차 조합 설립인가 전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조합원 모집하는 방법은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결혼이란 말 보게 되면 조합원 결혼이란 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조합 구성원을 조합원이라고 인가 전에는 그냥 무주택 대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입니다. 저 인가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저 무주택 세대주는 인가 받은 이후 뭐라 부른다? 조합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결혼 시에 또는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이 말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가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 모집하고자 하는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지만 조합원 결혼 충원한다. 조합은 재무집한다. 그 의미는 조합 설립인가 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모집 절차 저렇게 하나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누구이다? 발기인이고 저 발기인은 다른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에 주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되며 이 발기인은 개정된 7월 24일 날 시행령에 따르게 된다면 조합원 모집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에 주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발기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할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때 조합 만들어지거든요. 모집 신고한 때는 조합 있다 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발기인의 경우는 조합 만들어지기 전 시점인 언제? 조합은 모집 신고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설립 전에 발기인은 미리 주택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조합은 모집 신고한 날. 특이한 사항으로 우리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불구하고 발기인에 대해서는 조합은 모집 신고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은 지위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 2번 조합은 변경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부터 직장주택조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후 추천했습니다.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내 노력, 내 희생을 토대로 해서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권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갑자기 지하철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땅값이 종전에 평당 10만 원이었는데 평당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가격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철은 내 돈을 만든 것입니까? 나라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나라 예산으로. 그런 나라의 노력으로 토지의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권리다? 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만 들으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상 주택조합 원 또는 우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새 아파트 분양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법적 지위는 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이익을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영리 창출할 목적으로 청약통장 거래하는 것 안 되거든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 제도는 주택법에 마련한 제도로서 이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돈 받고 팔아먹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조합원 교체 변경 제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조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리모델택조합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 조합원 되었거든요. 내 희생 토대로 해서 얻어진 리모델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지위 양도한다 못한다? 진짜 알고 답하시는 것 아니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추가 모집 밑에 충원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입주사로 선정된 지위 줄쳐 놓습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 개시할 수 있고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면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며 저 인가 받은 주택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 조합택 건설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는데 예정 세대 수라면 주택 건설 공사 비용은 확정될 수 있다, 확정 못한다. 확정 못합니다. 지역 주택 조합 등은 조합원이 주택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데 세대수 확정되게 되면 총 공사비를 조합원이 n분의 1로 나눠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확정 세대이다, 예정 세대이다. 예정 세대입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지역 지정주택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자 한다면 설계도서가 첨부되게 되고 그 설계도서에는 세대수가 확정된 것이다, 예정이다. 확정되게 됩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확정된 세대수에 따라 총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것을 조합원이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조합원이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원 지위라 표현합니까?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까? 입주자 지위이고 저 인가 받은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라 표현하는데 이 조합원 지위는 입주자 지위와 달리 주택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기 전 상태일 때 조합원 지위라고 하고 공사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입주자 지위입니다. 내 희생, 내 희생을 토대로 해서 미래 만들어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대 가지게 되는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 받은 때부터이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이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권리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한 자가 새로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전에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자 지위와 분양권을 같다란 말로 정리한 적이 있고 저 입주자 지위 이전 상태는 청약통장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거래 중개할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은 조합원 지위에 대한 교체 변경 제한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할 수 있지만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전 상태에는 지역 지정주택조합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반면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공동택 소유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희생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 지인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설립인가 이후 양도 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 제한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적용사항은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국한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변경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다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할 수 있는데 지역지정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이후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추가 모집하는 것과 중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조합설립 인가 받고자 할 때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세대 지역주택조합 건설하면서 조합원을 600명 모집하여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400세대의 경우에도 주인 찾아내야 되죠. 그거 하는 걸 뭐라 한다? 중원이라 하고 1000세대 만들고자 했는데 한 명이 집이 열채화가 되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990세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1000세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1000세대. 그러면 한 세대 공사 비용 낼 조합원을 채워놔야 되죠. 그걸 중
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 입주자 지위가 양도되었을 때 양도한 자를 조합원으로 채워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니은 디귿 찾으셨죠?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자격 요건 판단이란 말을 가려놓습니다. 언제 기준한다? 예.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한다. 다른 사람들은 설립인가 신청일 날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걸 확인하고 조합 설립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그 추가 모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때 추가 모집 가능하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변경인가 신청 추정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변경인가 신청은 원래 1000세대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해서 1100세대 조합대 건설하고자 한다면 1100세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설계도 제출한 이후에는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알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반지하 1층 하나 만들어 놓고 지상 2층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스카이에 나왔던 타운하우스이거든요. 이런 거 한 50동 주택단지 하나 만들게 되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강변 주변을 해가지고 특히 앞으로 지금 다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기 터미널 가는 다리 하나 두 개 있나요? 잘 모릅니다. 그 다리 만들어지는 예정지가 또 있을 거거든요. 인구 늘어나면 다리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리 주변에 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뭐가 괜찮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그럴 때 한번 해보시는데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이렇게 3층짜리 만들겠다 했는데 갑자기 4층짜리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또는 5층짜리 만들고자 한다면 설계도 다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비용 부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 고려해서 추가 모집과 관련된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변경 인가 신청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반면 자격 판단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설립인가 신청 기준을 한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 판단 시점은 설립인가 신청 기준을 하고 변경인가 신청 또는 추가 모집 승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다. 그걸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업무 대행 차시였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리 모덴세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등은 조합 업무를 등록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5번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이란 말 찾으셨죠. 돈 가장 잘 아는 자는 등록사업자이겠습니까? 중개업자이겠습니까? 신탁업자이겠습니까? 근데 신탁업자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민법에 공부하셨죠? 민법에 공부하셨죠? 그래서 우리 니언번 보게 되면 주택조합 등은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 누구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신탁업자에게만. 등록사업자나 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신탁업자. 돈과 관련되어서는 신탁업자가 최고라는 것만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전 할 거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312페이지에 1번을 함께 보십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과 관련되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얼마입니까? 20호. 그리고 연간 몇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만 20호 만 예, 대지 조성 사업은 만 제곱미터 이상 그냥 나오는 대로 답이 되면 참 좋은데 하여튼 답은 2번입니다. 나오는 대로 답이 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함께 보십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은 3억, 개인의 교원의 자산평가액이 6억, 그리고 2번 등록관청은 누구이다? 국장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보통 등록은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인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등록사업자의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등록이 말소된 후 3년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것 결격사유거든요. 결격사유와 관련된 통상기간은 몇 년이다? 2년.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되면 3년 이내 다시 자격 취소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예외입니다. 보통 결격사유와 관련된 기간은 죄다 2년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른 기간들을 다루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는 등록 말소 몇 년? 2년 이내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보십니다. 등록증 대여, 대여 추정했습니다.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증 빌려주게 되면 필수적 자격 취소사유지 않습니까?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기억해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하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고 대신 우리 5번에 2번 찾으셨죠. 5번 질문은 등록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공하고자 하면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지역이 얼마? 100호 1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얼마? 3억 더하기 2하면 5억 3 더하기 5 하면 2 하면 5억 그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예, 6번 그냥 잘 안 나온 패턴이고 한 장 넘기시면 316페이지입니다. 1번 최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십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있은 이후 자기의 의사에 의해 조합원 탈퇴할 수 없다. 끝에 없다로 넣으면 19번 틀린 주문.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없다면 틀린 겁니다. 2번 환급 청구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없으니까 틀립니다. 3번입니다. 조합 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0%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20% 이상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조합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 상실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의 말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까? 인가 후입니까? 인가 후입니다.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충원해야 한다. 예,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인가 전이라면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되지만 조합원 충원 조합원 자격 상실 이 말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후를 전제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이라는 말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시정을 받아 당연 퇴직하면 그가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상실한다. 이러면 참 좋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당연 퇴직이라는 말 추천했습니다. 우리 공법상 공부하는 것은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딱 세 가지거든요. 그중에 결격사유 발생했을 때 다음날 자격상실하는 것은 개발법. 개발법. 개발법만 유독 다음날 자격상실하고 정비법과 주택법에서는 당연 퇴임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리지 않았습니까? 롯데 신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성년 선고받으셨는데 만약 그날 오늘 피성년 소견에 선고받았다고 하면 24시까지 도시개발법에서는 아직 임원 자격이 있거든요. 밀린 서류 다 사인하면
다 효력 발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법의 경우에만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그거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기억난다? 정비법과 주택법은 당연 퇴임입니다. 정비법과 주택법은 당연 퇴임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2번만 보셔도 아십니다. 아, 2번 찍히십니다. 2번 찍히시고 나중에 혼자 앞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3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한 줄 밑에 리모델링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한과 80 뒤에는 사용권 놔야 됩니다.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15% 뒤에는 소유권. 이게 바뀌어 있으면 틀릴 겁니다. 80 뒤에는 사용권, 15% 뒤에는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리모델링 투자조합 설립 동의 한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 추정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특정 승계 기억나시죠? 원래 물권적 등기상의 권리된 등기상 권리에 대해서만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에게 또다시 동의 받고자 한다면 리모델링 사업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종전에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면 매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승계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이게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 결혼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충원 추정습니다.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리고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추가 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 추정없습니다. 언제까지? 설립인가 신청 1.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변경인가 신청이라는 말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자격 요건이라는 말 보게 되면 설립인가 신청 1. 나는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표정은 안 물어볼 표정인 것 같고 쉬었다 하십니다.